물질의 상태 변화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 문제풀이. 빨리빨리 갈게요. 천천히 안할 거예요, 지금은. 자, 다음 중 물질의 상태 변화인데요. 옳은 거답두개 골라래요.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한 거 맞지요? 얘는 확실하네요. 그죠?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만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액체는 어때요? 모양이 일정하지? 일정하지 않잖아요. 부피는 일정? 하죠. 일정한데 뭐라 그랬어? 일정하다라고 돼 있네. 자,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가 일정하나요? 일정하지? 뭐라고 표현됐어요? 일정하지 않다. 그지? 일정하지 않다. 모양도 부피도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힘을 가할 때 쉽게 압축되는 상태는 기체인 거 맞죠? 답은 1번, 4번 갈게요. 그다음에 상온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이건 초등학교 때 많이 사용하던 거죠. 그럼 액체랑 기체 중에 하나네요. 힘을 가해 눌러도 부피가 변하긴 변하는데 거의 변하지 않는 건, 아, 이건 액체 같네요. 그죠? 액체예요. 액체, 얘 액체, 얘 액체, 맞나요? 답은 2번 갑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다. 고체, 액체, 기체네요. 자, 고체는 힘을 가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지 않죠. 그죠? 나, 제자리에서 진동운동하는 건 고체지요. 나,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모두, 모양이 변하고요. 부피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다는 나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한 거, 이거 맞죠? 그죠? 맞죠? 답은 4번 갑니다. 자,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교실에서는 애새끼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죠? 뭐요? 방과 후에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세 가지 상태 중 뭘까요? 이게, 수업 시간. 이거는 노는 시간. 복도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는 방과 후, 그지? 됐죠? 방과 후죠. 그죠? 방과 후. 방과 후 기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3번 되겠습니다. 겨울에 강물이 오는 거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이거 아닌데? 그지? 뭔지 몰라도, 그지? 이건 D가 돼야지 돼요. 그죠? D가 돼야지 되죠? 그죠? 맞아요? 추운 날 나뭇잎에 서리가 내리는 거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B가 되는 거죠? 맞아요? 답은 2번이 맞네요. 상태 변화 실생활에 땜납 뭐지? 땜납은 고체를 액체로 만들었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융해죠. 융해. 그죠? 융해. 얘는 뭐죠? 응고죠. 응고. 그죠? 융해랑 응고예요. 그죠? 녹였다가 다시 하는 거야. 버려진 금속캔 모아서 액체로 만들어서 다시 새거 만들죠. 그죠? 융해랑 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지요. 2번. 그죠? 2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은 A가 고체에서 얘 기체가 되는 게 뭐죠? 고체랑 아무튼 기화예요. 고체가. 그죠?
기체가 되는 거야.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죠. 더 멀어지죠. 분자 사이 C 볼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되겠죠. 액화. 그죠? 액화가 돼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진 거 아니 약해진 거예요. 그죠? D. 액체가 고체가 된 거는 뭐예요? 응고죠? 응고죠? 그리고 이거 액화가 아니었네요. 뭐였어요? 융해죠? 그죠? 이게 기화 액화지? 그지? 미안해요. 그죠? 자, 응고예요. D는 분자 배열이 불규칙해진 게 아니라 규칙해졌어요. 틀렸어요. E. 물질의 부피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건 기화가 되겠죠. 그죠? 기화. 이거는 액화. 액화. F. 활발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갑니다. 자, 다음 현상의 공통적인 변화로 오른 것은 냉동실 안쪽에 성에가 생겨요. 고드름이 생겨요.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건. 말해보세요. 하나는 가열하는 게 있고, 하나는 냉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가열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냉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맞죠? 가열하는 게 얘 고체가 액체가 되죠? 얘가 뭐지? 가열하는 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융해? 맞아요? 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 그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승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액화? 그지? 액화. 얘는 응고, 얘는 승화. 자, 여기 있어요. 자, 얘는 냉동실 안쪽에 성에가 생기는 건 기화가 되겠죠. 그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고체가 된이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화가 아니라 승화. 미안해. 그죠? 겨울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긴 건 뭐예요? 물이, 눈이 녹았다가 떨어지면서 얼음이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얼음이 준컵 주변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액화에 해당이 되죠? 다이 밑에 있는 거죠. 승화, 그지? 그 다음에 응고, 액화예요. 이건 다 냉각이에요, 냉각. 냉각이 되면 뭘까요? 냉각이 되면 냉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지 않아요. 분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답은 3번 갑니다. 우리 가열과 냉각으로 나온 건데, 얘는 냉각이에요, 냉각. 지금. 냉각이 나왔던 거예요. 다음에,
비닐봉지에 아세톤을 10방울 넣고 입구를 밀봉한 후 뜨거운 밀봉한 다음에 뜨거운 물을 하면은 이 액체가 다 기체가 되겠지? 아세톤이 그지? 그게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뭐예요? 기화죠. 아세톤이 기화가 일어나죠. 비닐봉지 부풀으겠죠. 분자 운동이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지는 않지요. 답은 4번. 분자 사이의 거리 멀어지는 것 같고. 비닐봉지에 드라이아이스 넣고 밀봉했어요. 드라이아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승화하는 거 어때요? 맞지요? 그죠? 승화해요. 액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드라이아이스 분자 사이가 멀어지는 거 맞아요. 기체가 되니까. 그지? 답은 4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두 고르면 옳은 것을 두개 골라라. 물질의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같은 물질이 상태가 달라지면 부피가 일정하진 않죠. 부피가 변해요. 설탕, 소금과 같은 가루 상태의 물질은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예요. 물질의 상태는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할 수 있지요. 물질의 부피 변화와 질량 변화를 기준으로 상태 변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다음과 같이 여러 물질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어요. 기체, 고체, 액체네요. 그죠? 기체, 액체, 고체는 상태죠? 상태. 답은 물질의 상태. 가, 다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가가 기체였어요. 그죠? 가가 기체였는데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죠? 그죠? 기체는 힘을 가하면 쉽게 압축돼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죠? 미안해요. 그지? 맞아요. 답은 아니에요. 그죠? 가. 기체는 힘을 가하면 쉽게 압축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나. 나가 고체야?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거는 맞아요. 그죠? 다. 다가 액체야?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만 부피가 아니, 모양은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는 일정하죠. 맞죠? 나는 고체인데 고체가 흐르는 성질이 있지는 않죠. 답은 5번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 물질을 나열한 건데요. 공통적인 성질. 기체랑, 그지, 뭐예요? 액체를 갖다 놨어요. 둘다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힘을 가하면 쉽게 압축되는 건, 쉽게라는 말이 있는 건 기체의 성질이에요. 얘는 아니야. 그지? 이게 액체도 있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이거는 기체랑 액체의 공통적인 성질 맞아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 거야 지금 하는 건. 그지? 담는 그릇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건 기체만 그래요. 답은 기역 디귿이에요. 액체 고체 기체예요. 옳은 것은 가. 액체는 힘에 의해 부피가 크게 변하진 크게짜리는 안 돼요. 그죠? 절대 안 돼요. 나는 고체는 매우 규칙적이에요. 전혀 움직인 진동 운동 움직이긴 해요. 그죠? 전혀라는 말이 그지? 틀렸어요. 다 기체예요. 흐르는 성질 있어요. 힘을 가하면 쉽게 압축되는 거 맞아요. 답은 3번 갑니다.
자,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거예요. 출제 예감 90%. 자, 방과 후 수업 시간, 노는 시간인데 고체, 액체, 기체에 해당이 돼요. 그죠? 각 상태에 해당하는 물질, 간은 기체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5번이겠죠. 나는 고체죠. 고체가 흑연 모래네요. 그 다음에 노는 시간, 액체에 해당이 돼요. 아세톤, 우유. 그죠? 답은 5번. 상온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강한 거. 상온에서 고체인 거 찾으라는 거죠? 맞아요? 얼음. 맞아요? 얼음 고체가 인력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쉽죠? 고체, 액체, 기체. 1번은 맞아요.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가 고체는 아니에요. 분자 배열이 가장 불규칙한 상태는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상태 변화인데요. 구르래요. 깨졌어요. 이게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그거는 아니죠? 그죠? 뜨거운 물에 설탕을 넣었더니 설탕 고체가 그죠? 녹았어. 그게 액체가 된 거야? 아니죠? 고체, 액체, 기체가 된 거야? 잘 생각해 봐. 양초가 타면서 양초가 초능으로 액체가 된건 확실해. 맞아요? 주전자에 물이 끓어 뚜껑이 들썩거리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된거 맞아. 그지? 이건 뭐라고? 고체가 액체가 된 거고, 그죠? 고체가 액체가 된 거고, 이건 액체가 기체가 된 거예요. 그죠? 얘는 확실히 아니고, 얘는. 용해요, 용해. 그냥 녹은 거야, 녹은 거. 이런 액체가 된게 아니야. 알겠죠? 답은 2번이에요. 이거 볼까요? 용해현상이에요, 용해현상. 그냥. 설탕 자체를 녹여야지. 설탕만 가지고, 그지? 그림은 상태 변화인데요. 가나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와 영하의 날씨에 그런지골에 쌓이는 눈의 양이 눈은 고체인데 얘가 기체가 되는 승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A네요. A가 승화라고 써주면 되네요. A가 승화고. 걔가 뭐예요? 가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추운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올 때 안경에 김이 서래요. 안경에 김이 서래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에 해당이 되죠? 이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나고요. 얘가 바로 뭐예요? 액화예요. 쓰면 돼요. 가이승화 나이액화. 주전자 속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인데요. 틀린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되는 거 맞지요. 물이 끓을 때 나오는 하얀 김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예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응? 이 김은요, 일단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 응?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김은. 맞죠? 맞아? 이 김은, 하얀 김은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맞고요. 하얀 김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게 퍼지면서 어떻게 돼? 기화가 돼요. 알았지? 기체화가 돼요. 물이 끓는 과정은 과열 과정이고, 하얀색, 물이 끓는 거는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열해야지만 되죠. 그죠? 하얀 김이 생기는 거는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냉각 과정이에요. 답은 2번이에요. 하얀 김은 기체 상태가 아니에요. 액체예요, 액체. 알겠죠? 이거 한번 봐줄까요? 주전자 속에 물을 가열하면 물이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어요. 물이 기화돼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다시 액화돼서 물방울이 되는데 이게 바로 김이야. 그지? 이게 김이야. 액화된 건 벌써 물이라는 거야, 얘는. 기체가 아니라는 거야. 액체라는 거야. 알았어? 자, 김이 뭐라고? 액체. 액화. 알겠지?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에? 중요한 거야. 다음 중 상태 변화의 종류와 실생활에서 상태 변화가 이용되는 예가 기화랑 익혀볼게요. 금반지를 녹여서 틀에 부어 새로운 무슨 금반지가 기체가 되는 게 있나 여기? 금반지는 고체죠. 녹이는 건 뭐예요? 융해죠, 그죠? 맞아요? 다시 새로운 반지가 되는 건 뭐예요? 응고죠. 융해랑 응고 두 가지를 써먹은 거네요, 그죠? 얘가 아니네, 그지? 답은 1번. 다음 중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가 아닌 것은 가열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면요 가열해야지 녹잖아요, 그죠? 이게 가열하면 녹잖아요, 가열, 그죠? 맞아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뭐예요? 융해, 그죠? 그 다음에 액체 기화, 이건 기화가 되겠죠? 또 승화가 있겠죠, 그죠? 융해, 승화, 기화예요.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거는 물은 액체고 수증기는 기체라고 그랬어요. 김이 액체라고 그랬어. 그지? 맞아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기화 맞아요. 초콜릿이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 되는 거니까 뭐예요? 융해 맞아요. 저기 있는 거 맞아요. 처마 밑에 말로 고드름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융해 맞아요. 고드름은. 맞아요? 화장실에 나프탈렌이 작아지는 건 고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얘, 승화, 여기에 있는 이 반대의 승화가 아니라 이 승화 맞아요. 그죠? 답은 뭐예요? 5번이에요. 찌개를 끓일 때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생기는 건 기체가 액체가 된 거죠? 기체가 액체가 된, 그죠? 액화죠? 그거는 가열의 반대인 냉각이죠. 그죠? 냉각이에요. 얘는 냉각에 의한 액화예요. 얘는 다 뭐예요? 가열에 의한 다 기화, 융해. 그죠? 맞아요? 얘는 다 가열인데, 얘는